갤럭시 유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핫한 갤럭시 링. 이번 MWC24에서 드디어 실물이 공개됐잖아? 운동, 수면, 어떤 기능이 적용될지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직보는 갤럭시 링 사진에서 눈에 띄는 이것. 바로 삼성 헬스앱 기능 중 수면 코칭 기능 개발자에 대해서 알아볼게. 인생의 약 3분의 1을 할애하는 가장 중요한 잠. 삼성 헬스 수면 기능 중 나의 수면 패턴을 알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수면의 질을 나타내는 수면 점수도 체크할 수 있고, 렘수면, 깊은 수면 등 수면 패턴을 확인할 수 있어. 게다가 내 코골이까지 녹음해주기도 한다고? 아주 유용해 보이는 수면 코칭 프로그램! 더 자세히 알아볼까? 수면 코칭 프로그램은 수면 시간, 패턴 등 7일 이상의 수면 지표와 데이터를 종합해서 사용자의 수면 상태를 사자, 펭귄, 악어 등 8가지 동물 유형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형에 맞는 수면 가이드와 주간 리포트, 한 달 결과 리포트를 제공하므로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수면 코칭 기능 개발자는 무슨 일을 할까? 크게 구조 설계와 구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무엇을 개발할지 고민하는 게 바로 구조 설계입니다. 삼성 헬스 중 수면의 중점 기능은 무엇인지, 이를 도와줄 서버 기능과 파생 기능은 어떤 게 있는지 고민하는 거죠. 이렇게 서비스를 설계했다면 이후에는 코딩으로 구현하는 거죠. 그리고 갤럭시 워치를 통해 움직임과 심박수 등 다양한 데이터가 측정되지만 이 수많은 데이터를 사용자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때문에 수면 측정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하고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사용자들이 보기 편하게 차트와 그래프 등으로 수치화하는 일도 개발자가 합니다. 역시 코딩은 기본! 여기에 기능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사용자에게 어떻게 보여줄지도 고민하는 수면 전문가 맞네! 그런데 수면 코칭 프로그램, 정말 믿을 수 있는 거 맞아? 네, 그럼요. 처음 개발할 때부터 삼성의료원과 협업하였고 인지행동치료법 기반으로 제작된 믿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다양한 임상 테스트를 통해 얻은 코칭 솔루션을 프로그램에 적용했고, 현재까지 의료진의 자문을 받아 용어와 수면 솔루션 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오, 이 정도의 전문성이 담긴 프로그램이었다니! 볼리 볼리! 역시 믿고 쓰는 삼성! 그럼 기억에 남는 개발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테스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잠을 줄여도 보고 점점 늘려보기도 하고 주말에 몰아서 자는 등 다양한 패턴으로 직접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무엇보다 수면 점수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고, 수면 점수가 높은 날은 신체 컨디션이 확실히 좋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 수면 점수를 위한 솔루션에 더 집중해서 개발하기도 하고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니 더 특별한 느낌인걸? 그렇다면 가장 뿌듯했던 경험은? 갤럭시를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것처럼 삼성 헬스도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앱이잖아요. 이처럼 개발한 기능이 글로벌하게 사용된다는 점이 가장 뿌듯합니다. 그리고 삼성 헬스라는 앱을 통해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루고 그 기반으로 구조 설계를 해볼 수 있다는 게 수면 코칭 기능 개발자만의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아버지가 수면 무호흡증으로 주무실 때 컥 하고 숨을 안 쉬실 때가 있어서 갤럭시 워치를 선물해드렸었어요. 그때 제가 바빠서 설정을 못해드렸는데 나중에 보니 수면 기능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수면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숙면을 경험하셨다고 했을 때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수면 시간, 수면 점수, 코골이 등 내가 잠들어 있는 시간까지 살펴봐주는 고마운 앱 삼성 헬스! 그리고 나만을 위한 수면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삼성전자의 수면 전문가인 수면 코칭 기능 개발자! 이젠 갤럭시 링으로 만나는 그날을 기대할게!